역세와 갈대 군락지로 유명한 남한강 빈내섬이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생물 86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가 증명되면서 십수년째 이뤄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억새와 갈대 군락지로 가을이면 황금빛 물결을 자랑하는 비내섬. 한국관광공사와 행정안전부가 잇따라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충북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런 비내섬이 생태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습지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서식하는 생물 수가 860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15종은 수달과 호사비오리, 돌상어와 같은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하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지역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제는 해마다 최소 48일 정도 이어지는 군사훈련. 지난 2002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훈련이 이뤄지는데 대규모 인력과 장비 이동이 반복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군사훈련지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육군본부와 미군, 환경부 등은 이전을 논의했고 대체지 세 곳을 추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내섬처럼 남한강 한가운데면서 민가가 없는 최적의 군사훈련지를 찾기 힘든 데다 이전 대상지의 주민 반발도 예상돼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3만 평 정도의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거죠. 장소를 좀 좁히고 기간을 좀 축소하고 이런 방안을 절충해 가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충북에서는 첫 사례. 사시사철 찾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 기대되지만 군사 훈련인 만큼 더구나 미군과 관련돼 있어 쉽지 않은 논의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